이제 기부원이 이제 큽니다, 그죠? 기부원이. 그래서 아무리 다섯 왕들이 기부원에 쳐도 많죠. 너무나 다급해지니까, 6절에 기부원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길갈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이 길갈에 있었잖아요. 길갈에 있으니까 기부원 백성들이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좀 와달라. 얼마나 했으면. 그래서 이제 당시 6절 이제 중반에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아주 급박한 거죠.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제 너무나 급하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7절에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출동하는 겁니다. 실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듣자마자 가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자기들하고 동맹한 국가에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죠. 꼭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가족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처럼 여호수아는 듣자마자 그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아주 이참에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을 아예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자, 그런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듣자마자 그 즉시 이렇게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이제부터 다른 전투하고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전투는 한 성들과의 싸움이잖아요. 한 성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국지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지전. 그런데 이제 이번 전투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주 본격적인 전면전이 실시가 되고, 지금까지 만났던 그런 군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대형 성들의 사람들이 다섯 팀이나 모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이제 두려운 전쟁이 됩니다. 아,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두렵단 말이죠. 이렇게 두려우니까 8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큰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친히 오셔서 두려워 말라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 1장 6절 7절에서 요단강을 도하기 직전에, 요단강을 넘어서기 직전에 두려워 말라 찾아오셔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 2절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다시 제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6절에서 기본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여호수아가 출전을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그 출전을 명령하기 직전에 뭘 했었느냐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듣자마자 움직였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니 하나님이 곧이어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과 전투에서의 그 뭡니까 깨달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아이성 전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또 다른 새로운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섰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그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금 즉시 출전하라 그 말이에요. 출전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오더를 받자마자 그냥 곧바로 움직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아이성에서 전주처럼 그냥 오자마자 쫓아갔으면은 하나님이 또 그 전쟁을 어떻게 결과를 내줄지는 모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그런 것들을 하나 두 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어저께는 우리 중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지금 두 분 오셔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그분에게 좀 제가 기도회를 이끌어달라고 했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중국이란 나라가 아주 중국의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중국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중국한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중국한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 베이징 대학교, 칭화 대학교, 홍콩 중문대, 홍콩 과학이대, 싱가포르 아니 뭡니까 상하이 대학교 이런 애들을 보면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 연구대하고 비교도 안 된답니다. 얘네들은 괴물, 공부를 하는 괴물이다, 괴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중국이 우리나라의 모든 면을 앞설 날이 멀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그 뭡니까? 중국의 그 대학교랑 연결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런 좋은 머리, 정말 이 공부의 괴수라고 하는, 예? 괴수라고 하는. 걔네들은 그 성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만 하거든요. 성 하나가. 우리로 말하면 그 도 하나가 대한민국만 한데, 그 도에서, 대한민국만 한 도에서 몇 명만 베이징대를 가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톡 전체에서, 한 10명이나 이렇게 베이징대를 가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 대학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데 그런 좋은 머리로 뭘 하냐 그러면 기독교를 매우 효과적으로 탄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와서 그분들이 이야기해줄 건데 제가 교회사를 잘 알잖아요. 교회사에서도 이렇게 지능적으로 기독교를 압박하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너무나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좀 내가 이야기 좀 해달라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근데 내가 두려워 말라.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뭐 두려워합니다. 대한민국이고 어디고 안에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 이런 세상에 여기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두려워하나. 완전히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러고 그렇게 모태통 시절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더니 그래도 자생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1억 명.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넘는데요. 중국에. 근데 전부 다 사이비라는 이 목사님 말은 전부 다 사이비. 아이 말도 못한다 중국은. 그래서 저 아주 두려웠어요. 여러 가지로 요즘 두려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또 여전히 우리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말밖에 없지만 아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몇 차례 엄청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방법을 그런 고난 중에서 깨달아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한 목사가 되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8절 말씀 즉 8절 말씀을 쭉 빼고 7절에서 9절로 곧바로 넘어오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뭡니까? 듣자마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부원 사람들이 그냥 도망쳐가지고 몇 명의 정보 요원들이 와서 기부원 사람들이 우리 좀 돌려 도와달라, 우리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탁 물은 거예요. 하나님 물으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가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날 밤새도록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속하게 지금 지어졌고, 이건 다른 말로 전광석화같이 움직였다. 아주 타격을 아주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예, 판치의 시간에 헛된 시간을 허용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시간을 탁탁탁 맞춰가지고 움직였는데, 글쎄, 여러분 여기 그 기브온하고 그 다음에 이 길갈하고 이 사이는요, 거리는 얼마 되진 않아요. 얼마 되진 않는데 엄청나게 그 가파르고요, 바위투성이고, 그리고 밤에 움직이는 건 대단히 위험한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다섯 개 연합군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9절에 밤새도록 올라가도 나왔고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이렇게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10절을 봐봐.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여호수아 군대가 안 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십시오. 여호수아 군대가 안 가도 되고요. 더 재미있게 왜 이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냐면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보십시오. 우박을 내려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성취를 하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사람의 그 완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렸잖아요. 우박을 직접, 하나님이 직접 뭡니까, 그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큰 덩이 우박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바밈 게돌로트라고 써 있어요. 아바밈 게돌로트, 이게 뭐냐면 큰 돌들이네. 큰 돌들이다 이 뜻이에요. 아바밈, 게덜로트, 이 밤은 큰 돌들이다. 다시 말로 뭡니까? 돌처럼 크고 단단한 우박이 하늘에서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 돌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우박이 내렸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우박이 내렸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셨다. 이럴 때 우박이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칼을 필요로 하지 않냐고 직접 우박으로 때려서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갔고, 또 우박이 내리기 전에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갔는데 왜 도망갔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도망갔다가 우박에 두들겨 맞고, 그런데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굳이 여호수아가 안 올라가도 되죠. 그냥 길가에 여호수아는 자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한 방에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더 쉽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 다섯 연합군들이 뒤엉켜 싸우죠. 뒤엉켜 싸우면 이제 아모리 사람은 빠하게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 도망가는 거예요? 모른 척 하세요. 다 도망가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돌격하고, 기브온에서 크게 돌격했다. 여호수아가 아주 칼로 그냥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벳 호론에 올라가니 비탈에서 추격하여, 비탈에서 추격, 이 비탈길로 뭐 하는 것입니까? 비탈길로 이제 가서 기브온, 아모리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그때부터 추격하여,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이 도망간 것이죠. 비탈길로. 옛날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거 기억나시죠? 이제 반대로 이 비탈길로 도망가니까 추격하여, 여기 보면 할 수 있어요. 아모리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러니까 벳 호론이라는 비탈길에서 내려가, 그래서 기브온 땅을 이제 마칠 때 이제 끝에 기브온 맨 끝에 비탈길이, 벳 호론 비탈길 있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아세가까지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박을 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려운 이유,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과 그 아모리 다섯 족속이 뒤엎여 싸우고 추격하고 도망가니까, 쫓아가니까 사람을 구별해서 우박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올라갔으면은 그냥 우박을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요 지역, 그렇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을 치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효과적으로 한 방에 우박을 던져버리면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연대에 싸울 때 거기다가 이제 던지면 어때요? 자칫 한 덩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 떨어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이게 참, 이게 민망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민망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이스라엘 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갔지만, 어디만,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면요,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우리로 보면 기적 같지만, 지금 보면은 애굽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애굽물이 갑자기 빨개졌어요. 그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애굽은 때때로 홍수가 나가지고 모래들이 왕창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 색깔이 붉어죽죽해진대요. 붉어죽죽. 그게 피가 아니라 황화처럼 모래가 들어가고 흙이 들어가고 붉은색의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뭘 피로 변했냐. 그 다음에 온 애굽의 나일강에 온통 물이 빨갛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개구리 전부 다 뛰어나온대요. 그게 못 살고. 그러니까 개구리의 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온통 뛰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다 죽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가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좋지 않은 전염병도 발생하고, 이게 애굽 사람에게는 재수가 없는 자연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이 내리지만 애굽의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연의 어떤 재앙이다, 쓰나미가 일듯이 지진이 일어났듯이 이 자연재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굳이 기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연재해라고 표현하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빼도 박도 못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나일강이 빨개졌는데 무슨 물까지 빨개졌느냐? 왕실의 물까지 피로 변했어요. 왕실의 물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쳐다보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인데,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고센 땅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 고센 땅만 보호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수 있어요. 지금도 한 달 전인가 보름 전인가 하늘에서 우리나라 우박이 떨어졌잖아요. 막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 떨어져 보신 분 있죠?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점심 끝나고 하늘에서 우박 떨어졌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우리 죄가 이러니 너무 크니 저를 살려. 그랬나요? 깔깔거리고 웃고 있던데 보니까. 제가 각 방마다 봤는데 다 손뼉치고 웃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줬는데도 여러분, 예, 교회는 든든한 건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긴장을 안 하는 것처럼 우박은 때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냐 아니냐 뭘로 분간합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손상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하나님이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저기는 이스라엘 사람? 쟤는 아모리족서 뚫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한테 올라가지 않고 그냥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우박 들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혈입성, 여호수아의 무혈입성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용기를 가져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빨리 올라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은 어때요? 만약에 교회를 개친다. 옛날로 생각합시다. 옛날로. 그러면 옛날에 교회를 개칠 때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벽돌 메고 와서 교회를 짓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때 참 보면은 지금 만약에 이 교회를 짓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짓면 어때요? 전부 다 다들 피땀을 해서 열심히 하지만 다 완공한 다음에 어서 물이 새고 죽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벽돌이 하나 흔들흔들 거리고. 저는 참 그런 건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전문가가 하는 게 좋지 믿음으로 벽돌 올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만약에 조그만 아들이 아빠 나도 뭐 하고 싶어 뭐 그러면은 어때요? 자녀들의 손에서 경험을 시켜주길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역사적인 건물을 완공할 때 마지막에 어때요? 아들 홍길동이가 벽돌 뭐 4장 올렸습니다. 탁 또 써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전체를 다 완공하는 데 있어서 그 아들은 나중에 얼마나 뿌듯해요. 아, 내가 이 교회 이 건축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그때 벽돌을 쌓았단 말이야. 그죠? 요 벽을 뜯으면 그때 내 사인 속에 있다. 이런 좋은 뿌듯함.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너야말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구나 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진짜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이 손수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그러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네가 먼저 해. 너가 하면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 아빠가 뒤에서 봐줄게. 너가 직접 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서 칼로 도륙을 했습니다. 도륙. 싹 다 죽여.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혼비배에서 놀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밤에 올라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 입장에서 봐봐요. 아모리 족속 입장에서는 이제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다섯 몸들이 딱 기브온 앞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제 내일은 우리가 저 성을 칠 테니 오늘 너희들 고기 실컷 먹어. 어? 실컷 먹고 오늘은 푹 자. 우리가 저 녀석들은 도가내 든지야. 내일 아침에 출전 태세를 갖춰라. 오늘은 고기 먹어라 하는데 먹어라 하고 잠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코앞에 딱 뭐예요. 밤새도록 별로 감독을 안 봤네. 밤새도록 왔다 그래서 밤새도록 딱 봤으면은 그날이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시작할 때가 시작 새벽에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맞아요. 새벽에 딱 잘라봤는데 잠자고 있는데 태세를 갖추기 전에 갑자기 이것을 급습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전투력 방법은 아이성의 전투력 방법은 매복이에요. 이 아모르 족속한테는 기습입니다. 기습. 그러면 하나님의 개념을 개입을 싹 빼봐요.
하나님의 개입을 싹 빼고 한번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보자고요. 야, 이 가나안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전투할 때는 매복조를 실시하더니 이제 아모르족 사할 때는 기습 공격을 실시하네. 도대체 얘네들의 전술 전략은 몇 가지야?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을 빼면요, 철저히 뭡니까? 인간이 전술 전략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인간이. 우리도 전쟁할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아주 안 좋은 게 뭐냐면, 오늘은 수능 보는 날입니까? 내일인가요? 야, 수능 보는 날이 있다. 우리가 학력고사 볼 때도 항상 11월 이때쯤 보는데 어떻게 그 시간은, 예, 우리 정선아 권사님의 생일이 11월 20일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11월 20일 우리 정선아 권사님 선물도 준비하시고. 왜 선물을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 정선아 권사님이 11월 20일 날인데 항상 그때 학력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생일이니까 미역국을 먹고 쭉 떨어졌어요. 생일이니까 미역국 먹어야 되고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니까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게. 근데 항상 요 금방에 보내요. 그때도 수십 년 전에도 한 11월 20일 막 십 며칠 보더니 뭔 말하다가 그거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철저히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고, 아 맞다, 수능을 앞에 두고 우리 어떻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잘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잖아요. 그것은 뭐 두렵고 떨린 요새 마음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한 중간 정도 공부해놓고 나머지 중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보이던 답도 삐리리 보이게 해주소서. 그리고 여러분 시험장 가는 사람 있나요? 칼빈주의는 이걸 철저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라.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은 것처럼 네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래서 공부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풀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기도죠. 하나님, 저는 한 반 정도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자오니 그 답에 형광색이 보이도록 해주셔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우리 아들내미라고 할 때 얼마나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싫습니까? 그러면은 졸려 죽겠는데 학교제 시험이 다가오면은 자요. 무슨 마음으로 자냐? 믿는 마음으로 자는 거죠. 믿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믿어요. 첫 번째, 내일 새벽에 일어날 걸 믿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보인 것도 보이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둘 다 항상 어긋나요. 눈 떠보면 8시야. 그래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젯밤에 좀 더 할까. 항상 이런 마음 갖고 학교를 가는데 이제 한 4시나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는데 8시에 일어났으니까 허겁지겁 학교를 가면 곧바로 이제 띵동댕동 하면 시험기간이 되잖아요. 시험시간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 볼펜을 가지고 미쉽니다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쉽니다. 주여, 내가 목사 아들인 거 아시죠? 미쉽니다 하면서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항상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일정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두 가지. 아침에 일어날 걸 믿고 믿습니다. 볼펜을 굴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를, 왜? 일을 계획하는 건 사람이지만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걸 던지면 이 던지는 볼펜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볼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답을 팍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입니다. 가장 그 볼펜을 부를 때 가장 난해한 게 뭐냐면 주관식이 가장 난해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이거 주관식의 난관을 극복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은 있었지만 어쨌든 볼펜을 불렸던 것들이 많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정말 일정도 안 올라요. 일정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어그러뜨린 적이 없습니다. 즉 볼펜을 굴려서 전교 1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것이고 깨를 심으면 깨를 거둘 거예요. 근데 콩을 심어놓고 산삼을 기다린다고요? 믿습니다. 심는 건 인간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라고 콩을 심어놓고 나중에 산삼을 기다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그 방식을 완전히 웃기게 하는 겁니다. 웃기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보고 높은 성전으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발을 잡아주셔서 발을 부러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어기는 겁니까? 높은 데 뛰어내리면 깨지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그 방법을 그 방편을 마련해놨거든요. 그것을 역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역행하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뭐냐면 그 방식을 역행하는 걸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자들은 너희들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너희를 돕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다 일을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요즘에 우연히 이제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좀 듣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제가 듣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걸 좀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걸 좀 듣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다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허망한 걸 가르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또 교단들을 현혹시키나 보려고 하는데 그들은 아주 철저히 기계적이에요. 기계론죠. 뭐냐 그러면요. 그 전쟁이 났을 때 이순신 장군과 그 일본 외적들이 싸울 때 왜 이순신 장군이 이겼는지 그걸 그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우리 조선의 판옥선이 훨씬 두꺼웠다. 빨라 일본은 빨라서 우리 크고 했다. 그래서 울돌목에서 우리 조선군이 컸다. 수병이 더 유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제 3자의 관점이고 현실에서 전쟁이 와서 어때요? 그런 게 보이나요? 현장에서 전쟁하는 사람들 현장에서는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현장에서 어때요? 그 분위기 하나하나 칼날 하나하나가 결국은 전세를 전혀 불확정성으로 끌고 들어가요. 전쟁의 승리는 불확정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확정성으로. 아무리 이쪽이 전력이 좋고, 작전이 좋아도 이 전쟁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불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도요, 이론적으로 딱딱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대단히 다이나믹 하면서 불확정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전부 잘 가르쳤는데 안수집사 한 명하고 장로 한 분이 우연히 사이가 안 좋아져서 두 분의 싸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싸움 때문에 교회가 둘로 쫙 갈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잘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양육도 잘했고 사람들이 서로 좋았어요. 좋았었는데 우연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안수집사님과 장로님의 싸움이 이 교회를 어때요? 끝장내게 끝내버릴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일이 다 되게 한 사건 사건을 연결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한 사건 사건을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뭔가 탁 틀어져 버리고 어때요? 모든 게 끝장납니다. 모든 게 끝장나요. 모든 게 다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과 그 사건이 정말 그걸 이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의사가 수술할 때도 배를 째고 속에 걸 꺼냈지만 그 속에 걸 더러운 걸 꺼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어때요? 그것을 살을 붙이고 혈액을 오경하고 그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그럼 만약에 환자가 왔을 때 뭐라고 하냐?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내 수술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야 사는 것이고, 그렇다고 잘라낸다고 생명이 자연스럽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유지는 하나님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새벽까지 딱 이르러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싹 죽일 때 하나님의 개입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쉽게 전쟁이 치러지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쉽게 전쟁이 치러지네?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 죽이는 것은 여호수아 군대가 직접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앞에 두고는 어린 일들처럼 주여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칼로 하나씩 다 죽여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제 그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막판에 어때요?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목전 앞에서 그냥 우두두두 쏟아져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싹 다 진멸을 당하고 말이에요. 그럼 어땠습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14절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못 가요. 여기까지 하겠는데, 그럼 여기 전쟁에 참여해서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50년이 지나서 자기 제 후손들한테 놓고, 야, 내가 그때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 연합군들과 전쟁할 때, 야, 우리는 정말 밤새도록 올라갔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군대가? 이게 당나라 군대지, 진짜 군대냐? 우리는 여호수아가 전진! 하니까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그 험한 빈탈길을 갔다? 그럼 너희들 뭐하는 짓이냐?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 해요. 또 뭡니까? 우리는 그들을 죽일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 따라 진멸을 시켰다. 우리가 얼마나 일심동결해서 그들을 죽인지 너희가 아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전부 다 진행하신 걸 우리가 경험하고 봤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우리는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항상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일을 해. 그러나 돌아보면 그 하나하나하나마다 한 수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숨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지체 없이 자기의 형제와 같이 반응하여 밤새도록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성도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비록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한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브온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여호수아는 내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형태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물어보고 직접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는 여호수아를 또한 분박해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언제든지 중요한 일, 두려운 일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어찌할 것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김성자 권사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또 드리는 그 손길을 불쌍하고 귀하게 여겨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번 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사 영육간의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권사님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